핫도그TV의 키스더 라디오. 죄송합니다. 저도 이상한 거 시켜요 얘가. 죄송합니다. 전공이 뭐예요? 전공 뭐예요? 저 매력학. 매력학가요? 어? 저는 여친 심리학과거든요. 내수관과. 매력이 다 뒤져부 아닙니다. 여자가 번호 딸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자분이 남자 번호를 딸 때는 딱히 특별한 뭐 어떤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어려우면 쪽 집어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귀엽고 뭔가. 오빠들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와, 양심모가리 진짜 없네요. 아니, 내가 잘생겼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지. 중간은 넘는다. 중간은 간다. 조금 후하게 쳐주면 중간보다 살짝 얹었다. 아, 중간보다 한 계단 올라갔다. 그 느낌이. 아, 단타치는 아니에요. 아니. 팩트를 하나 알려줬어. 한 계단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아, 뒤로 굴러 떨어졌다. 왜 말이야. 뛰었다. 아, 그거 맞죠. 모자 벗어요. 벗은 게 더 잘생겼어요. 벗어달래잖아. 저거 또 상남자로서 벗으려면 다 벗어야 되는데 그냥 다 벗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벗게 드릴게요. 하지 마, 드릴게요. 하지 마.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처음에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똑바로 사고해.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화장품은 바로 이것이에요. 반콜. 아, 반콜. 저희가 이거를 협찬받았습니다. 사실 저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으로 협찬을 승낙을 한 거예요. 왜 받았냐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받아서 구독자들 주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저희 다 드릴 거예요. 구독자분들 아시겠죠? 아유, 내가 뷰티유튜버처럼 위아래 가리라고 빨리. 아, 진짜 왜 그러냐. 위아래 가려, 가려, 가려. 이런 느낌. 이게 뭐냐면 박스만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요거야, 요거야? 뭐 안 써있는데? 아, 이것은 무슨 했지? 제품이냐면 토너크림. 반콜 모이스처 토너크림.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상관없이 집 앞에 화장 안 하고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살짝 화장을 또 진하게 하고 나가기는 좀 그래. 이럴 때 토너크림 쓰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죠? 아, 요거의 장점은 저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요거의 장점은 지속력. 지속력 아니야? 지속력 맞아. 아니야, 도시야. 부담 없는 거. 아, 지속력 아니야. 가성비. 가성비! 가성비가! 요거의 제품은 가성비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저렴해요. 가격이 무려 이 가격이에요. 뭐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가 좋냐면 성분이 순해요. 약간 화장품 아무거나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막 민감성 피부에 순한 성분으로 아주 That's great. 민감성. That's great. You know? 자, 이제 뷰티 리버 갈게요. 뷰티 리버.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갑니다. 허해졌죠? 이거예요. 반콜의 제품이 이렇게 조금 발라도 완전히 백인이 됐어. 이거지. 그냥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자기야. 아, 이 새끼 바르는 거 봐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바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많이 바르면 안 돼. 나 바를 줄 몰라서. 쇼핑. 어, 쇼호스트고? 이 새끼. 화장을 하라 했더니 왜 폐양설이 화장을 만들고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준아,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 제 친구 폐양설이 지금 왔거든요? 제가 약간 검은 편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흡수라는 게 언제 된다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야. 톡톡 두드리려고 했잖아. 화장 안 해봤어? 맞아? 맞아. 톡톡 두드리래.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아니야, 지금 토리 이렇게. 아니, 아니.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저희 영상에다가 댓글로 추첨드려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댓글을 추첨을 할 거냐면, 핫도그로 삼행시 지어주세요. 핫정수보다 솔직한.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런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남사친이랑 통화할 수 있는 방법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든다, 남사친 이름을 적는다, 통화를 누른다, 한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 남자는 키가 언제 크나요? 그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아직 그 시기가 안 왔거든요. 키 크는 시기가. 우면 답변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우면 26살인데 아직 키 크는 시기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키스나 밤일 못하면 매력 없어 보이나요? 근데
그 못한다는 게 기준이 엄청 그쵸? 어이가 없는 기준이. 좋으면 그냥 잘하는 거야. 감정이 있는 상태면은 다 좋은 거야. 그냥 뭘 하든. 그렇죠. 남자는 애 아니면 개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보감. 보감.